JH 논문 리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인태 선생님이 리딩을 해주실 겁니다. 아, 전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박수! 원래 유인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신데, 무려 PPT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와. 저번에 김현 교수님 논문 리뷰한 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 다고 지금 긴장하신 것 조회수가 네, 아주 좋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리뷰할 거는 이재현 선생님, 저희 지금 유니스트에 계시죠? 이재현 선생님이 쓰신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실온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태 선생님. 네, 여전히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한다고 이재현 선생님께 차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보시게 될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선생님, 이거 논문 리뷰하자는 것도 유인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뭐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게 이제 첫 번째 리뷰 논문을 이제 김현 교수님 논문으로 네,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두 번째 논문은 뭘 보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셋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시기적으로 또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논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김현 교수님 쓰신 논문이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외연을 조망하는 그런 성격의 논문이었다면은 이 논문은 좀 구체적인 연구로서의 논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야 자체도 이제 명확하게 국어 국문학 내에서도 근대 문학이라는 분야를 또 명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것도 김바로 김병준 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 제목은 작가 매체 네트워크. 네, 뭔가 제목부터 뭔가 세련된 느낌입니다.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실온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입니다. 네. 논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웹에서 네, 리스라든지 네, 그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쓰신 이재현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재현 선생님은 근대 문학을 연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자 정도로 압축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국문학 쪽 전공 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하워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와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유니스트의 조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약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 10년 동안 유니스트에 계시면서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공학과 관련된 전공이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공학 기반 환경에서 문학 연구를 꾸준히 수행을 해오셨고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는 일전에 김바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연구자 뒷조사하기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살펴보시면은 이재현 선생님이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그 이력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고 계신데 영어 논문과 저서를 다소 그러니까 다수 출간하셨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이력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어쨌든 대충 이력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자면 이 논문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은 문학사와
문학사회학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학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큰 중심적인 화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재현 선생님의 큰 문제의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줄기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뿐만 아니고 이후에 쓰신 논문들도 꾸준히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 논문이 밑에 보면은 정유경 선생님과 같이 쓰신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 2020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어떤 이재현 선생님의 큰 문제의식을 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 우리가 오늘 리뷰하려는 논문을 보시는 게 좀 연구의 얼개나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또 소개를 할 텐데 김영균 선생님, 여기 계신 김영균 선생님이 전봉관 선생님 그리고 이원재 선생님하고 같이 2016년도에 쓰신 문예지를 매개로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이라는 저 논문도 사실은 큰 문제의식을 이야기하자면 문학사 그리고 문학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연구 같은 경우는 좀 다루는 연구 대상 자료의 범위나 뭐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 한국의 문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대상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동인지, 잡지, 그리고 뭐 신문 이런 데 올라간 여러 소설들이 그리고 그 소설들을 쓴 작가들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그걸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문학장을 구성하고 있었던 여러 정보들이죠. 그죠? 소설가들은 주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이나 그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도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걸 토대로, 뭘 들여다 보려고 했느냐. 결국 근대 전환기 우리나라의 문학, 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게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930년대로 가면은 또 담론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문학사와 관련된.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때가 근대 전환기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정근대에서 근대기로 넘어가던 이행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상이 복잡하고 또 뭔가 재미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학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건드려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거기서 좀 더 좁히면 이제 이재현 선생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대라는 것이 탄생한 맥락에서 소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 형성기에 있어서 어떤 장르로서 소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문제의식이 좁혔을 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 영문으로 된 저서를 올해 출간을 하셨습니다. ISBN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이제 Formation of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저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1920년대 한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간행물 저작? 뭐 전기간행물 저작의 포메이션이니까 뭐 형성 뭐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읽기와 가까이서 읽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계량적 연구와 어떤 질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뭔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동안 연구해오신 거를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행한 저작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저작을 간행하신 것 자체가 이 논문과도 유관한 맥락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명확하게도 이 논문은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언급할 수 있는 두 인물이 프랑코 모레티와 호이트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현 선생님께서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저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저 두 명의 문학 연구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쭉 수레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런 사람들이 시도했던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연구들을 접하시면서 흥미롭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학사를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이재현 선생님 본인도 연구 시도를 한 일종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이재현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제 저 디지털로 읽고 데이터로 쓰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서 실제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호이트롱 선생님이 지금 시카고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인데 호이트롱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뭐냐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네. Network Analysis and Sociology of Modernism 이라는 논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호이트롱이라고 시카고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연구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논문 중에 20세기 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잡지를 대상으로 모더니스트 시인의 발응을 비교 문학적 연구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네트워크 연구의 비교 문학적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 보시면은 2013년도에 게재된 논문인데 맥락을 좀 보면은 2012년도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미 관련된 연구 내용을. 그래서 그때 아마 좀 미리 좀 그걸 접하시고 영향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물론 그 이전부터 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상황에서도 책 홍보를 하시는 저 대표 저자의 노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디지털로 아닙니다. 읽고 데이터로 쓰다 많이 사주세요. 아, 책 홍보가 목적이겠습니까? 이재현 선생님의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실려 있으니까 나도 레퍼런스로서 전달해드리고 네. 예. 어쨌든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 방법론이 이제 네트워크 분석인데 사실 지금은 네트워크 분석을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은 뭐 지금 잠깐 같이 볼까요?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도구를 활용한 출력 결과를 이렇게 이미지로 캡처해서 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캡처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는지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시만 해도 사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지점이었고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개피를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정과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학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정전과 비정전 우리가 보통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캐논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는 캐논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 그리고 이런 연구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이해하는 문학사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일종의 대표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910년대에 누가 주요한 문인 활동가였는지 20년대에는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대표작이 뭔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 문학사를 들여다보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양한 문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문인들이 썼던 작품들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시각은 사실 그동안 좀 미흡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문학 연구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주요 작가와 작품을 타켓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향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단문화되는 작가와 작품의 숫자는 확실히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계량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의 양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정전이 아니었던 작품들, 그러니까 정전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들을 쓴 작가들을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량적 방식의 문학 연구로서 이 논문에서 시도한 그런 연구 방법론의 적용과 상당히 밀접히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의식은 바로 동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이제 그 근대 전환기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식의 문예지들이 출판되고, 그러니까 기획되고 출판되고, 그게 유지가 되었던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비슷한 문제의식, 그리고 비슷한 문예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문예 활동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단순히 조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간행하는 어떤 출간물들도 기획하고 실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문학사를 조망하려면 문학 활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고, 그 이야기들을 꺼내기 위한 어떤 기초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걸 조직하기 위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식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논문의 제목이죠. 작가, 매체, 네트워크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가 결국은 이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것으로서 매체를 가져오셨다.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뭐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발표하거나 기고할 때 어디 어떤 신문, 어떤 잡지 뭐 이런 데 기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사실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매개 요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지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초점을 두고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논문에서 드러나는 문학사에 관한 문제의식의 어떤 뼈대가 되는 지점들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죠. 그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259쪽 가면, 자, 기본적인 데이터는 결국은 데이터 구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이런 연구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2010년부터 3년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잡지 368종이 실린 문학 텍스트 거의 5만 청력 건이죠. 이거를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표라는 자료집으로 발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발간된 내용을 가지고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은 몇 쪽이지? 네. 263쪽을 보시면 사회 연결망 구성을 위한 소설 투고 자료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소개해드린 그걸 토대로 해서 구축된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URL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URL로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연구가 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되려면은 그 연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초 리소스로서의 데이터 자원이 사실 계속, 그죠? 제공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형식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걸 구축한 팀의 또 꾸준한, 그죠? 이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은,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참 아쉬운 지점인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잡지 개간 및 호빙 목차지매 한국문학지 잡지 관련 기존 연구에 들어있지 않은 희귀 잡지들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가치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런 자료들, 그죠? 를 토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현 선생님께서 따로 또 추가적인 데이터 구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논문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방법론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둔 형태로 이렇게 일종의 분석 결과죠, 그죠? 분석 결과를 출력을 해서 그 이미지를 배치하시고 이 이미지가 출력된 분석 맥락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분석하면은 보통 뭐 연결 중심성, 뭐 매개 중심성, 뭐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초점을 두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이 출력 결과로서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적인 지점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논문 마지막 부분까지 쭉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과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해석의 맥락을 쭉 소개를 하고 계신데 정리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데이터로 구현한 네트워크에 관한 해석 그건 연구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바깥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표본 연구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인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논문에 대해서 갖고 계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굴절된 그런 인식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 부여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디지털 인문학 연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오해이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여러 시의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아니라 이재현 선생님 원래 본인이 이제 1910년, 20년 문학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적 연구를 통해서 산출한 결과에 추가적으로 이재현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질적인 해석의 시각이 같이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논문이 제시하는 연구로서의 맥락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양적 분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량적 분석을 시도했을 때 그거를 기존 인문학 연구의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방법? 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태도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겠죠. 이재현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근대 문학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의 견지를 또 덧붙여질 수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재현 선생님도 이 논문의 결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데이터가 완전하지가 않다,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가 있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보완해 나가면서 또 보완된 걸 가지고 할수 있는 연구를 계속 시도하겠다라는 걸 이제 결론에서 밝히고 계신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 연구를 또 하셨습니다. 네, 뭐 개별 가지고 분석하신 연구도 있고, 뭐 연장해서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현 선생님이 이제 이 논문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죠. 사실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현 선생님이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석 결과만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셋을 같이 공유해 주셨더라면 사실 네트워크 분석 툴을 다룰 수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실제 그거를 바로 보면서 이재현 선생님이 전개하신 논문 속의 어떤 요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더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그냥 단순히 쭉 수용적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힘들게 구축하신 그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 있죠, 학인으로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개하면은 유관 분야에 몸담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자기들 연구에 활용을 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연구 데이터셋에서 구축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슴이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고 사실 진행이 되려면 연구 데이터도 연구 실적으로 인준해주는 어떤 뭔가가 역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뭐 이재현 선생님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시의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사실은 좀 다른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김바로 선생님은 그것과 관련된 논문도 쓰셨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같이 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이 정도고요. 사실은 이 논문을 읽고 뭐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보다는 김병준 선생님이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안 연구는 사실 김병준 선생님이 더 많이 하셨고 그동안 그리고 직접 연구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또이 논문에 대해서 하실 고 싶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준 선생님. 네, 제가 이런저런 썰들을 풀었는데, 선생님의 또 어떤 생각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 우리 혼자서 지금 30분 동안 얘기해 놓고 김병준 선생님이 할 말이 더 많을 거라고요? 별로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제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이고, 그래서 새로 그 인문학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데이터로 재확인하는 게 디지털 인문학 연구냐, 그거는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논문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현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은 이광수 말고 다른 작가들의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교과서에도 실리고, 무정 같은 작품은 정말 근현대 문학 연구자들한테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막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정도로 정말 다각도로 많이 분석이 돼 있어요. 이광수가 뭐, 그만큼 작품도 많이 남겼고, 차지하는 뭐, 그 당시 인기도 많았고요. 근데 이 데이터로 봤더니 이광수 외에 다른 네트워크의 중요한 작가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이광수보다도 뭐 염상섭이나 나도양 같은 뭐 중요한 작가이긴 하지만 이광수보다는 덜 중요하게 학계에서 다뤄졌는데
그것이 새로운 작가들이 보였다라는 게 이재현 선생님이 이 논문에 대해서 가끔 다시 리뷰하실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재미있는 지점이었고요. 제가 제 연구, 그 석사 때 했던 첫 연구 그거를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했을 때도 유명한 작가들이 가운데 몰리는 경향은 있었지만 뭐 다른 위세 중심성 같은 걸 지표로 보니까 다른 지표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도 발굴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 있는 쌓아놓은 것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한승, 이익상, 연성음, 이종호, 방정환 같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랭크에 차지하는데 이게 동화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대 문학사 연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게 이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데이터 자체가 그게 조금 편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좀 새로운 균열 같은 걸 일으키게 하는 지점이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바람 선생님 얘기 해주십시오. 네. 아, 끝? 아니 아니 뭐 앞에 30분 넘게 얘기를 해서 더 이거 너무 길면 이제 안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아니 누가 귀찮고 짜증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자기 차례 오면 30분 넘게 해. 진짜 나빴어 보면. 자, 제 얘기 해볼까요? 일단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공동 연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선생님, 비록 이 논문 자체는 이재현 선생님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긴 했는데요. 그 바로 첫 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감사의 말씀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로우 데이터도 뭐 이재현 선생님이 번처리 혹은 수정 보완 작업을 하시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만드신 거였고 또 이거 논문의 주제 의식을 발굴한 것도 다른 분들의 논문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 이거의 분석을 하는 것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학술 대회에 발표했을 때 토론자분들 혹은 청중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학술 논문으로 이제 심사를 거치면서 이제 심사자분들도 논평을 해 주시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일종의 공동연구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인문학 연구에서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제1저자 아니죠. 단독 저자로서만 논문으로서 인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문학 쪽도 이런 공동적인 작업 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점이 있죠. 아까 전에 유인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로우 데이터 문제가 사실 그럽니다. 이 논문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로우 데이터도 공개가 안돼 있고요. 원래 있었던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그 로우 데이터도 지금 온라인에서 내려갔고 설령 그 로우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재훈 선생님이 수정 보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정 보완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로우 데이터가. 그것도 없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게 뭐 개피라고 적어놓지 않은 건 둘째치고 이게 개피에서 돌렸으면 분명히 저장 파일이 있어요. 그 저장 파일만 있어도 우리가 원래 거를 유추해 볼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인태 선생님이 그 화두를 하나 던지셨죠. 남이 나의 데이터를 쓰는 게 되게 꺼려지고 아쉬워한다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남이 내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아쉽나요? 슬프고? 우리가 마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논문을 남이 많이 인용해 주는 건 좋아해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결국 내 성과물인데. 그리고 이 모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논문만큼 데이터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데이터 원출처를 밝혔다시피 그리고 지금 현재 딥러닝 영역 잘 나가잖아요.
근데 딥러닝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와 데이터 공개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 공개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또 데이터 쪽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데이터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있나요? 전통적인 인문학에서는 완전한 데이터는 존재하나요? 그런 거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업. 이 정도까지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고 내가 여기까지 쌓고 또 그거를 이어받아서 누군가가 쌓고 그렇게 쌓는 작업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 공개가 더더욱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 문제. 안타깝게도 이 논문에 기반이 되는 로우의 로우 데이터가 지금 서버가 없어졌죠? 접속이 안 되는데, 저희 한컷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서 되게 노력해가지고 자체적인 서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교수로 있는 한그 서버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신규 서버 끊임없이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문제 때문에, 유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런 보조는 저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방법론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소설과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요거는 방법론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해당 거는 엄밀히 말해서 속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원 모드가 아니고 투 모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투 모드, 그러니까 소설가와 잡지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원 모드로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설과 요 연결된 요 내용을 토대로 한 잡지 간의 상관관계, 혹은 거꾸로 소설가가 잡지나 신문 요 네트워크 관계를 요 소설가끼리만 적용을 해서 소설가 간의 네트워킹, 뭐 요런 식으로 분석했던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동일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자잘한 것들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다음 건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투 모드를 이원 모드로 바 1원 모드, 2원 모드에서 1원 모드에서 아마 전환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논문을 보니까. 그릴 때는 아마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 네. 하여튼 투 모드, 원 모드를 인지는 하고 계셨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정작, 근데 결과물에는, 네. 그림 그릴 때는, 네. 다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음흠. 오히려 원모드로 봤으면 더 재밌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속성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광수가 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광수는 대부분 장편소설을 기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소설 데이터라는 거는 단편이든 장편이든 다한 유닛이잖아요. 한 단위로 다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속성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속성에 맞춰서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시도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측면에서 여기 기본적인 데이터가 결국 작가 투고량이잖아요. 근데 작가 투고량을 토대로 해서 작가 영향력을 볼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비평 관계? 를 살펴보는 게 실제 문학계에서의 작가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평문에 누구 다른 A라는 작가 혹은 비평가가 B라는 작품을 비평했다. 이런 식의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뭐 하나하나 좀 수작업으로 노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한다면 오히려 문학계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그걸 통해서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그거 석사 때 제가 만주를 하다가 기절할 뻔했는데, 하면.
자동으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안 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방에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김바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링크드 재즈가 떠올랐거든요. 링크드 재즈 사례. 네. 링크드 재즈도 지금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예를... 자기 블로그 홍보하고 있어. 와, 한 번에 그냥 가면 될 거를. 아닙니다. 뭘 계속 홍보한다고 보니까. 링크드 재즈 사례도 사실은 뭐 지금 보시는 게 완결된 네트워크가 아니고 계속 뭔가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동인처럼 재즈 아티스트들도 같이 이제 협연을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지는 걸 토대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데이터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이런 52nd Street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치밀하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관계죠, 그죠? 아티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치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학 연구에서 동인 연구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재현 선생님 쓰신 논문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전개한 거지만. 네. 솔직히 링크재즈가 치밀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네, 릴레이션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지금 단계는 그런데 어쨌든 문제의식 자체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저는 그 아까 전에 유인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화두 하나. 자, 데이터만으로 온전히 새로운 거를 도출해야지만 디지털 인문학 연구다. 인문학자의 주관이 등장하면은 안 된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거꾸로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만 해가지고 수치만 이렇게 나열 거면 그냥 정보공학 전공으로 가라고. 그거는 디지털 인문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문학을 했으면 수치,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분석이죠. 분석만 있으면 그건 정보공학 논문이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컴퓨터가 해준다. 하지만 그런 수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해석은 어디까지나 인문학이 하는 거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박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김바로 선생님 얘기 적극 공감하고요. 그 계량적인 것으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사실은 공대를 공대에서도 그런 아무리 계량이 많아도 공학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직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인문학은 앞에 선행 연구도 많고 거기 안에서 그 찬반도 많고 뭐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이론들도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맞고 틀리고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그 관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포괄하면서 질적인 분석까지 이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도 어제 논문 쓰다가 느낀 게 아,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속하다가 결국 지금 또 어제 늦게 잤는데 계속 그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도메인 그 특정 지식에 대한 도메인 알리기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같이 공부하고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어렵게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돼? 아, 그러네. 네, 그 논리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을 했지만 수치 자체는 그 내부에서는 객관적이잖아요. 수치 변동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수치가 픽스를 시켜놓은 순간부터는 이게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거니까 옵션 값을 그런 객관성이 그나마 확보가 된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재현성이 보장된다는 거 사실 그 두 가지
객관성도 완전한 객관성은 아니지만 그나마 객관성이 보다 확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재현성.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데이터에 똑같은 프로세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재현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학문적인 부분이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이문학자도 이문학도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왜 디지털? 네. 그 사실 핵심은 방금 김바로 선생님 지적하신 것 중에 연구 재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 재현성이라는 거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재현에 대한 관념을 기존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 부분. 이제 그분들을 뭐 설득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경험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험에 어떻게 이르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분 선생님 포함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이기도 하겠죠 아마.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분들은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구 재현성? 그런 거는 과학에서 따지는 거고 우리가 왜 인문 이거는 그러면은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을 과학에 종속시키려는 행위이냐? 그건 이제 좀 극단적인 뭐 입장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인문학은 과학인가? 그거는 진짜 큰 논쟁일 것 같긴 해요. 과학으로 볼 수 있냐 없냐. 뭐 인문과학이란 말도 있으니까. 그 사이언스인지 아닌지는. 사회과학은 자기네들이 이제 사이언스 하고 있다고 항상 그거를 강조하는데 인문학은 또 약간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래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제 그거는 정말 토론 주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인문학도 난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측면도 보이길래.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사람들마다 다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서. 사이언스를 그냥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은 당연히 사이언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사이언스 안에 함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방법론을 쓰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원하는 주제의식, 인문학이면 인문학을 저 개인적으로 가장 거칠게 정의하면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거든요. 인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고 인간을 알고자 하는데 방법론이 뭐 정량이면 어떻고 정성이면 어떻고 그 둘을 융합하면 어떻고 그리고 중요한 본질은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고 인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걸 잘 설명하기만 하면 되죠. 왜 그러니까 구차적인 메소드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지 사실 본질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메소드에 참착하는 행위는 현대 전공 분과 제도를 유지하려는 행동일 뿐이지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라고 얘기하면 너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까요? 감사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그렇게 피력해 주셔서. 아니,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바로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렇게 논란이 섞인 말을 맨 마지막으로 하고서 마무리까지? 아니, 유인태 선생님이 해주세요. 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논문 리뷰는. 이재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재현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네, 그러면 이재현 선생님 작가, 매체, 네트워크 논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